SBS의 New K-POP Trend Project 2024 SBS 인기가요 가요대전 서머.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또 블루카페 진행을 맡게 돼서 어때요? 블루블루? 아니 무슨 가요대전을 여름에요. 몰랐어? 이제 좀... 서머 생겼잖아요. 서머가 생겼다고요? 그럼 가요대전 서머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또 블루카페 MC를 맡게 됐습니다. 호호! 투모로우 바이 투 투바투 아이브 NCT 127 MC? 그리고 MC 네. 리허설은 언제 시작해요?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감독님. 올해 처음 SBS 가요대전 서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과 다시는 홀라고 무대를 자랑하는 SBS 가요대전을 이제는 1년에 2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SBS 가요대전 서머 뉴 제너레이션 K-POP 무대를 빛내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리허설? 아, 오늘 또 무대가 너무 예뻐서 저도 예뻐지는 느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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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톤이 맞아가지고 되게 예쁩니다. 너무 감독님들이 또 너무 잘 알려주셔서 카메라도 잘 보고 방송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그래서 한 줄씩 아니라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BS 개그맨 유재필이고요. 오늘 또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행복하고 안전하고 없으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재 느낌질 느낌질 남자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는 가요대전은 K-POP 팬분들이 손을 뽑아 기다리는 공연인데요. SBS는 글로벌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K-POP 더 큰 고향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가요대전 서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라인업과 다채로운 콜라보 무대를 선사할 SBS 가요대전 서머는요, 이제 앞으로 1년에 두 번 가요대전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가운데 받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트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오른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예상 부탁드리고요. 기자님들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뒷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까지.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출발! 안녕하세요, 오사카입니다. 무더위를 달려드릴 만한 오사카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여러분, 그리고 가요대전에 시청해주시고 오신 많은 글로벌 팬, 한국 팬, 여러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철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아이돌 아이가 아티스트 아이가 보시면서 많은 힘 얻어가시고 든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수씨 저한테 마이크 주시고요. 저 한번 응원하는 거. 아니 뭐하게 영수씨 한 번만 포인트 한 가지 딱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When I'm smaller than I see,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아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다음 아티스트는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묻고 싶은데 어땠어요? 아 너무 물어보듯이 자연스럽던데요? 거짓말 치지 마. 근데 확실히 제가 오늘 이제 1년 동안 쇼케이스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NCT 127,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더 반가웠고 저도 좀 약간 나 왜 이렇게 이 말투를 하지? 나도 좀 긴장이 풀렸어. 아무튼 오늘 아티스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블루카페 재밌었나요? 아까도 뭐 짧게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블루카페 마쳤고요. 사실 원래 오늘 좀 여러 가지 아티스트 분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또 가요대전 서머에 또 무대에 지장이 있을까봐 멀리서만 응원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오늘 블루카페 응원해주신 우리 PD님 감사드리고 어떻게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재필이 애쓰는 모습, 유재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면 저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